아, 나 오늘 못 내고 왔는데. 나 청바지 갈아입었어. 이게 바꾼 거야 나. 아, 아 나 오늘 못 내고 나간다. 왔는데. 자 이제 지금 어떻게... 아침에 얘랑 저랑 재승하고 이제 다른 제 지인을 섭외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 친구한테 새벽 2시 반에 DM이 와 있더라고. 연락이 와 있더라고요. 못 갈 것 같아. 전화를 제가 한 네 번 정도 했고. 아, 기운이 싹 빠지네. 일단 섭외를 좀 해보고 있어요. 진짜 나 남자선 씨 우정 여행 가게 되겠어. 나 진짜 별짓도 하고 있다니까. 여기저기 쫄르고 있어 지금. 야 맥도날드 사자 일단. 어? 맥도날드 사자. 뭐 당연한 거야 맥도날드 가는 게? 아 톤쇼까지 섭외 다 해놨는데. 톤쇼는 먹어야지 가서. 딴 거 아니야 남자더라도. 요트 빌려놨지. 밤에 샴페인 먹으면서. 수영장 섭외해놨지, 숙소 섭외해놨지. 야, 기둥이가 이제 아는 여자애랑 약간 이제 썸 타는 각도 뽑을 겸 기대 많이 하고 이제 준비했는데 갑자기 못 간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애인 친구가 갑자기 유튜브 채널을 많이 봤나? 몰라, 갑자기 정 털렸나? 뭐 뚱뚱한 거 보더니? 라고 하고 맥날 들어갑니다. 기둥님 차였다는 소문이 있어요 지금. 알았어. 근데 내 썸녀는 안 했잖아. 너네 둘 다 좋아했잖아 사실. 처음 본 여자랑 같이 간다고. 아닌 척 하지 마. 둘 다 갑자기 내 썸녀 나한테 차이 프레임으로 몰고 가. 아니야 아니야. 어 재밌는데 오늘 왜 이렇게 청가지고. 뭔 소리야. 근데 우리한테 뭐라고 한 것 치고는 얼굴에 주먹을 달리고 왔어. 내 입술 부탁해. 야 뭐야. 재승 이 새끼 피부 존나 좋지 지금. 이 새끼 어제 팩콘 샀대. 아니 진짜 기대했잖아요. 진짜 개역겨. 아니 둘 다 어제 기대했잖아. 솔직히 안 한 척 하지 마. 왜 자꾸 이 턴타운 듯한 표정. 원래 특별한 사람이랑 오기로 했는데 사진 찍어줬을 텐데. 없어 보이지. Cheers. 수영복 다 입고 잘. 놀러 간대. 여자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그 느낌이니까 핫걸들 있을 수도 있죠. 핫걸이야? 화장까지 한 거 같죠? 저 어제 머리 잘랐어요. No more despair. I have paid more than I owe. Now what you see is what I give you. 배경 죽인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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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유스폰 이렇게 연결돼서 밖에까지 있네. 이렇게 껴 있으니까 신기하다. 호주길 여기 오다니. 제이님이랑 같이 오고 싶었어요. 어. 제이랑. 진짜 희연이랑 오고 싶었어. 우와. 우와. 진짜.
지금 이 천에서 와 죽인다는데. 그쵸. 너무 이쁘지 않아요? 우와. 와 해운대 사람 많다. 기둥님을 위해서 이따 밤에 저기라도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 뭐 할 거야? 가자. 아 근데 이쁘잖아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쁘지. 이쁘니까 더 짜증나는 거지. 밤에 여기 오면 진짜 이쁜데. 20분이나 타러 가자. 여자랑 왔으면 여기서 사진 찍어 좀 했을 텐데. 운명 떨었겠지. 운명. 검사해야 돼서. 잡아줘봐. 오. 뒤로 넘어가는 거 뒤로 넘어가. 내가 안 했다. 아 존나 게임 신나요? 와, 쫀나. 왜 안 와? 빨리 와! 아니야! 잘 가! 아니, 저 여기도 다 해요. 어디 봐, 있어? 나 진짜 다 해요. 형이, 삼겹살 죽는 거 같은데. 다! 나 죽는 거 아니야? 다! 여기 다 해요. 여기 다. 다리 탁. 맞을 줄 아냐? 탁. 다리 탁. 뭐야? 갑자기 클럽이 됐어. 여자야 남자야? 여자. 얼굴 별로 안 남아. 너 나랑 이름도 똑같냐? 아, 이 정도는 아예 아 무서울 것 같아. 누가 앞에 타야 돼요? 야 잘 잡아. 내가
뷰 쩐다. 와 이거 누워갖고 이거. 바로 잠들 때. 와 김재열 잠에 빠져든다. 백반에서 밥. 아 면접 공방이. 우와. 아, 나 못 쉬겠다. 재현님 문 닫아 놓을게요. 아 이거 설마 그 발 마사지 뭐라 해야 되지 그거? 지압 아! 지압 아따가 아 씨 아따가 기둥 이거. 여기 되게 이쁘다. 더 뭐 이름 뭐지? 뉴시즈 해운대. 여기는 아까 그 워터파크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5분 거리. 되게 여기 맞아. 되게 좋아. 여기는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 오 좋다. 비번 걸고 들어가면 된대. 비번 치고 들어가. 아 이건 좋다. 36. 나 체크인하는 시간이 너무 괴롭거든. 예민한. 오 개 좋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확 오는데. 헐 존나 좋아. 오 우와. What the fuck. 우와 방이 이렇게 많아? 우와 뭐야?
이렇게 커? 와, 방 너무 좋은데? 와, 이거 커트, 와. 방이 엄청 큰데? 와, 근데 왜 이렇게 크냐? 와, 안 맞아 있어. Holy fuck. 와, 이거는. 샤워실 두 개. 우와. 왔다. 방 하나. 미로야. 방 두 개. 와, 방 엄청 많아. 우와. 와, 여기 쩐다. 와우, 여기 그냥 진짜 안 보이는데. 아, 야, 같이 사냐. 야, 여기 봐. 와. 여기 봐.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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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개부잣집 온 것 같아. 레전드 리오버 아카펠라. 이거 혹시 불 틀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거 끊고. 레전드. 와. 여기 있던 내가 NCT. 그러네. 아, 젤리 방 벌써 잡았다, 이지. 존나 좋다. 아, 예뻐. 아, 심장 아파서 못 뛰어 이제. 여기가 훨씬 더 칠렁 진아. 근데 여기 사지 쓰기엔 너무 아. 와, 여기 방 진짜 좋다. 셋이서 오면 뭐해? 여기 얼마짜린데 여기가? 아, 이제 무슨 방인지 봐야겠다. 파라노마 스위트. 6인짜리 방이에요. 최대 10인. 어? 잠깐만요? 주중값이 3개 중에 하나인데 27만원, 37만원, 37만원 셋 중에. 에? 34만원? 34만원이에요. 아, 근데 이게 준성수기, 성수기, 극성수기까지 가면 가격이 엄청 올라가네. 근데 일반은 27만원, 34만원, 37만원이에요. 아, 예, 저희 지금 객실 들어왔는데 지금 제가 가격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일반 기준이 이 방이 37만원인 거예요? 맞습니다. 왜, 근데 이 방이 왜 이렇게 싼 거예요? 엄청 좋은데? 아, 주중에는 특가입니다. 아. 주말쯤에 또 100만원 넘죠? 오. 와. 진짜. 그렇죠. 예. 왼쪽부터 왜 파노라마냐면은. 예. 왼쪽부터 이제 오른쪽까지 180도 뷰라서 파노라마라고 해가지고. 되게 좋네. 풀오션. 아, 풀오션이요? 예. 네, 지금 계시는 데는 모임이나 친구들 6명. 진짜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돼. 와, 여기 진짜 말이 안 돼. 이렇게 싸? 아니, 100만원짜리 방이라는 게 납득이 간다. 그래, 에어컨도 두 개야. 거실에 에어컨 두 개 있어. 개 좋다. 이런 데 살고 싶어? 그렇지, 이런 데 살면 그냥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와, 여기는 와, 진짜 너무 좋다, 방이. 근데 좋을수록 슬프다. 좋슬. 아, 여기 그냥 씨발 원래 계획대로 희연이랑 제이랑 왔으면 얼마나 행복했겠어. 저 씨발놈이 새로운 여자 데리고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야, 이 씨발년아. 야, 이 씨발년아. 씨발년이 지금 나도 속상하기도 마찬가지야. 이 씨발아. 나도 속상하기 마찬가지라고. 이 씨발년아. 이런 씨발. 영상에 올려야 또 누구라도 오지. 와우. 특사. 특사. 뷰가. 뷰가. 와, 지금 37. 몇 평이라고 하죠? 100평. 100평? 100평이에요 이거. 근데 이거 나 37만 원쓰면 한번 올만한 거 같아. 저도. 아, 그냥 올래요 재현님? 같이? 우리 넷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도. 너 안 돼. 나만 데려가. 아, 그러니까 내가 희연이랑 제 현수아랑 다 행복하게 오자 그랬잖아. 아, 바다가 너무 이쁘다. 야, 진짜 이쁘다. 여기는 그 판방이라 만지면 안 돼요. 오, 좋네. 여기 보통 가족들이 많이 온대요. 야, 풀 있어, 풀. 야한데? 나왔냐 해? 죄송해요, 솔직히 나왔냐 해? 여기 27만원.
예, 여기는 기준이 4명 최대 6명 해운대 이 좋은 자리에. 여기는 우리 쓰는 방. 우와, 아, 여기 딱 좋은데. 이건 왜 있는 거야? 이제 뭐 하라고 있는 거지? 야외를 보면서 뭔가 스릴 있게 뭔가 뭔가 할 게 있나 보다. 여기 보면 또 뭐 있을 수도 있어. 보일러실이잖아. 여기 딱 2인이네. 커플끼리 오기 좋다. 어. 레지던트랑 음식 잘 먹을 수 있고. 요 방은 15만원. 어? 싸네? 여기는 기준이 3명까지 쓸 수 있는 방이네. 기준이가? 기준이 3명이면 많이 들어가네. 기준이가 85kg인데. 자, 톤쇼 먹으러 갑니다. 톤쇼 와, 몇 년 만이냐. 나 진짜 톤쇼 저 톤쇼 처음 먹어봐요. 먹을 거 먹으러 가는데 설레는 게 처음이다. 와, 가슴이 너무 설레. 원래 특별한 사람이랑 오기로 했는데 남자 셋이 괜찮아 괜찮아. 불편해 같이 먹으면 불편해. 아, 소감이 지금. 와. 이게 조금 큰데 한 입에 먹어야 맛있어. 한 입에 먹어야 돼. 와, 말도 안 되네. 와, 진짜 그 맛 드려야 된다. 어때? 너무 맛있어요. 대박이지? 부산 와서 꼭 먹어야 되는 거다, 이거. 그치? 아, 웨이팅 해서 무조건 먹어야 된다. 아, 왜 자꾸. 현타운 듯한 표정. 야, 오빠 하는 거야 병신 새끼. 그 정도 아니라고? 괜히 또 그 정도 아니라고? 이 정도 아닌 게 아니고 아 이 지랄. 왜 맛있는 거 먹으면 현타운이지? 아 이 지랄. 스팟 골뱅이 싫어. 바닷가 쪽으로 가볼까요? 그래 헌팅 하자. 와, 사람 왜 이렇게 많아? 그러네. 해수욕하고 있는데? 그렇지. 야, 비키니 언니들 있겠네. 생기? 눈이 갑자기 눈이 떠졌다. 아, 강아지 제발. 아, 제리 데려오고 싶다. 우리 여자친구 데려오고 싶다. 나 진짜 제리 데려오고 싶어, 이런 데 오면. 와, 무서워. 무서워. 무슨 세기말 한국 같네. 진짜. 네? 어, 비 오네. 진짜 씨. 되는 거 하나도 없네. 뛰어야겠다. 아, 저 가슴이 아파서 못 뛰어. 좋은데서 거실에서 떼서 이치라고 앉아있는데 이래. 아! 아, 존나 완전하네. 완전하기 싫은데 오늘만큼은 일탈을 하고 싶었는데. 박수 니가 10분 있다 작았는데. 아, 근데? 13분 가보신다 하자. 멀어서
자, 저희는 이제 그대로 스타보다 갖고 깜짝. 와, 여기 존나 무서워. 스타보다가 잠들 뻔했는데요. 이대로 자기에 너무 기둥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되게 적실 것 같아가지고 놀러 왔습니다. 여기 뭐 인스타에 올렸더니 밀락 더 마켓? 네, 핫하다 그래가지고 핫하다 그래가지고 한번 와봤어요. 야, 대박. 어? 뭐야, 뭐 맞네. 우와, 대박. 신나. 여기가 메인 아니야? 뭐가 있나 본데? 확실하게 얘기하면 우리끼리는 술을 한 잔도 먹을 생각이 없고 갔어요. 뭔가 이런 오 말을 해. 술을 먹을 거야 뭐. 우리끼리? 우리끼리 의미 없는 그 전문용 똥술이라거든요. 똥술이라도 먹든가. 아, 똥술 먹기 싫어. 일단 상 한번 올라오죠. 일단 그 정리하자면 먹었던 데는 오늘 뉴시즈 호텔 아니, 딱 정리해야 돼. 왜냐면 지금부터 기억이 끊길 수 있기 때문에. 클럽 디 오아시스 거의 한 40% 할인 정상가 대비. 그 다음에 뉴시즈 아까 전에 저희가 먹었던 제일 좋은 망이 37만원 주중 평일기 진짜 말도 안 돼. 100평 120만원짜리 망이네요. 진짜 꼭 추천. 이건 이번에 다 통해서 다 먹었어. 봐봐, 밤이 너무 좋아. 근데 거기랑 여기랑 그 거리가 다 타고 해운대도 가깝고 광안리도 가깝고 뭐 말할 게 많고요. 이제 그렇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즐겁게 노는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너 어떻게? 어떻게? 난 준비만 할게. 오늘 밤은 삐딱하게. 하여튼 뭐 한번 뭐 술을 먹든지 뭐 이제 뭐 한번 시간을 보내보자 술. 오케이. 왠지 이 다음 장면이 빨개 벗고 팬티만 입고 스커트나 놓고 이러고 있을 것 같아. 나만 그래? 내 벤츠. 아, 이게 행복이다. 이거요. 이게 행복이야? 행복하다. 진짜 한잔하자. 가자. 자, 여러분들 짓대는 거 보여드릴게요. 와, 짓댄다. 얘들아, 오늘 우리 가는 날이잖아. 폭염 경보랬어. 더운데? 날씨가 존나 좋다는 소리야. 마이크 따는 소리 할 거 아니야. 야, 그럼 부산까지 왔는데 저녁국밥은 맛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자고? 자고 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이게 돼지 여행이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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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